그러면 이제 오늘의 과제예요. 이제 엄마 아빠께서 어르신께서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세요.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가 있나? 하루하루 뭐뭐 하면 내 몸모도 만점. 요거. 근데 이거 뭐 자식 이야기 들어가지 마세요.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. 자,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어요? 하루하루 운동하면 네. 하루하루 에어로빅 하면 내 몸매도 만점이랄까요? 네. 제가 교사 연수할 때 이걸 해보라 그랬더니 내 몸매도 만점이 제일 많더라고요. 네.